통일을 왜 해? 2030들의 통일에 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 통일 왔어! 통일 왔어! 왔어! 저희가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네. 영상을 보고 왔는데 UNI 청년 창업 지원센터 가영 씨 어떤 곳인지 아신가요? 당연히 알고 있죠. 아, 지금 무슨 소리죠? 예, 아니 어떻게 알고 있죠? 네. 어떤 곳으로 알고 있죠? 당연히 알고 있죠. 자, 오늘 컨셉에 맞게 네, 유식하기도 네.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년들의 네. 일을 돕고 지원해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그런 곳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청년 창업 지원센터라고 읽어도 되겠네요. 네. 그 정도면 오늘 또 게스트분들 네. 이렇게 모시고 네.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왜 술만 들고 계세요? 네. 은흥정이 브루어리라고 하고요. 북한식 관련해서 북한식 전통주를 지금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 와, 너무 신기해요. 저 술만 들고 싶거든요, 진짜로. 아, 혹시 박재범님 따라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투소주 만들려고요. 아, 투소주요? 네, 아, 농담이고, 진짜 실제로. 원소주 말고 투소주. 네. 아니, 집에서 막걸리 담근 먹고 이런 거 되게 좀. 그런 게 쫙 로망이거든요. 리틀 프레스트 이런 데 영화에 김태리 씨가 막걸리도 담가 먹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 나도 담가 먹고 싶다 이렇게 뭔가 그런 게 요즘에 힙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니 우리 대표님 어떻게 지금 혹시 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 몇 살처럼 보이시나요? 아니 저희 죄송한데 소개팅 하러 온 거 아니거든요?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 그냥 불편해져요. 저 올해로 딱 서른입니다. 서른이요? 네. 아유, 유명하네. 동생이네요. 서른인데 그러면 대표를 하시고 그 사장을 하시는 아, 대표님. 네. 대표님 어떻게 그렇게 일찍 뭔가 이렇게 창업을 네. 하셨는지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대전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대전 엑스포. 엑스포? 아. 엑스포. 대전 뭐 떠오르세요? 대전 하면 하나 이거죠. 하나. 최가 하! 대전은 빵. 아, 예. 그렇죠. 빵이 참 맛있어요.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그 대학 선후배들끼리 성심당에서 네. 이제 빵을 먹다가 그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빵 부스러기로 맥주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먹다가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네. 이렇게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그게 주변 지인들이 이렇게 선물해주면은 의례 예의로 이제 아 맛있다 사 먹고 싶다라고 네네. 하잖아요. 네네. 거기서 용기를 얻고 그렇죠. 해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 네. 취미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좀 이제 본업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이제 그 좀 창업을 했을 때 정말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당연한 건데 네. 재미있게 좀 가볍게 해도 사실 대충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선들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청년 창업센터에서 좀 많이 도움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 예. 예. 유니 청년 창업지원센터는 네, 네. 통일 북한 관련 청년들의 종합적인 창업 지원 공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부에서는 그간 통일 북한 관련된 창업에 대해서 정책 및 사업을 좀 추진을 해놨는데요. 저희가 한번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네. 창업 지원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지난 2월에 통일 북한 관련 소재로 창업을 꿈꾸고 있는 청년 누구나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네. 센터를 저희가 이번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사실 우리 통일이나 이런 북한에 관련해서 청년들이 관심이 좀 적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창업가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나요? 통일 북한 관련된 창업 분야가 네.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네네. 또 반대로 보면 그만큼 또 성장 가능성이 있는 무궁무진한 네. 분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간편식 시장이 네네. 많이 좀 성장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거기에 착안해서 북한의 어떤 전통 길거리 음식인 두부밥 도시락을 아 두부밥! 네, 이거를 하시면 되겠다. 스타트업을 이제 설립을 하셔서 하셨어요, 벌써? 하셔서 지금 사업을 운영 중에 계신데요. 많은 또 호응을 좀 받고 계십니다. 근데 그거 언제 시작하셨어요? 시작한 지 조금 되신 거 같아요. 예. 저한테 팔라고 하면 안 돼요? 유나님께서는 주변에 탈북민 창업가들이 좀 있으세요? 굉장히 많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 요식업 쪽으로 많이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또 요식업 말고 다른 또 어떤 사업들에는 도전하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
식품 창업이 좀 대표적이긴 한데 식품 창업 외에도 뭐 ICT 기술을 활용하는 창업이라든지 각광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창업이라든지 그런 분야로 좀 창업을 구상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탈북민들이 오셔서 창업을 하고 뭔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시는지 또 좀 듣고 싶네요. 유니 청년 창업 지원 센터를 이 통일 북한 소재와 관련된 청년 창업 지원의 허브로 조금 구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저희가 통일 북한 관련된 이제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예비 청년 창업가 분들을 발굴을 하고 그분들이 또 창업 및 사업화에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또 체계적인 지원을 이끌고 또 그분들이 투자 유치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성장 지원까지 탄탄하게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취업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첫 단계부터 굉장히 그 어려움이 많은 게 일단 이거 이력서를 어떻게 써야 되나. 저 같은 경우는 이력서에 그 학력에 김정숙 교원대학이라고 썼다가 거기서 확인 전화 오셨어요. 김정숙 교원대학이 어디 있냐고. 한국에 없으니까. 그렇죠.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청년 창업 지원센터에서 좀 도와주셔야겠네요. 아,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취지에서 이 유니 청년 창업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뭐 법률이라든지 뭐 세무 회계라든지 뭐 금융 부분 같은 분야별로 이제 창업 지원과 관련된 전문가 분들을 좀 모시고 컨설팅단을 좀 마련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신 예비 창업가 혹은 창업가 분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이라든지 컨설팅을 또 주기적으로 해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방송 보시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되게 뭔가 좀 기대가 클 것 같아요. 이런 방법도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드릴 말씀이 있다면 통일부에서는 이 센터를 계기로 이 창업의 어떤 붐이 또 남북 협력으로 또 이렇게 이어져서 또 한반도의 어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좀 마중물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남북 간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이렇게 또 창업 기업도 만들고 그런 공동 창업 스타트업이 소위 말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어서. 문턱이 높은 건 아니죠? 문턱이 아주 낮습니다. 문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가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같이 낯가리는 사람들은 들어올 때 좀 약간 지금 할까 말까 안 해 사람 많은 게 약간 무서워가지고 이럴 수 있거든요. 통일 북한 관련 소재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저희 청년 창업지원센터에 문을 두드려 주시면 저희가 좀 아낌없는 지원을 한번 해보려고. 황주상 대표님도 마지막으로 저희는 센터가 또 우리 국가 나라 돈으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의 목표는 해외에다 많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방송도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많이 도움을 받는 만큼 세금을 많이 내서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제 얘기를 3년째 하는데 아직 더 내고 싶어요. 애국자. 가양주. 먹은 낙지를 사면 탈 것 같네요. 좋습니다. 만약에 또 가양주가 잘 되면 이렇게 투로 가영주. 비슷한 거 이걸로 해주는 거 어떨까요? 숟가락 얹지 마세요. 가양주. 많은 청년 창업가들의 도전으로 한반도에 의미 있는 바람이 불기를 기대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